자, 우리 위치 방향 전치사 보실게요. 이 위치 방향 전치사는 전치사가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선생님들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냥 제가 우선은 다이어그램으로 쭉쭉쭉쭉쭉 다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하나씩 구체적으로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떠한 것에 안에 들어가 있다 하면은 inside of what, 뭐, inside of the box, 뭐 이런 식으로 그 안에 있다 또는 in the box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것에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있으면서 특히나 중간에 있어라는 표현을 쓸 때는 in the middle of라는 표현도 하시죠. 다 아시는 표현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 자, through 하시면은 무엇을 통과하여서 간다라는 표현을 쓸땐 through. into 하시면은 어디 안으로 들어간다 하실 때는 into, to 하시면은 무엇을 향하여 간다 하실 때는 to. 그러니까 into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고 to는 그것을 향해 가는 거죠. 좀 다르죠? toward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향해 가는 건데 toward와 to의 차이점은 사실 그렇게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은 to는 내가 목표했던 지점까지 딱 정확하게 가는 거를 to를 잡고 toward는 그냥 그쪽 방향으로까지만 간다. 꼭 내가 목표했던 지점까지 안 가도 그냥 그쪽 방향으로 간다 할 때는 보통 많이 toward를 잡습니다. 자, out of는 into의 반대말이죠. 밖으로 나가는 거고요. From은 내가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갈 때는 from, away from도 마찬가지. 사실 from이나 away from 마찬가지로 똑같은데요. away from 하면은 조금 더 멀리 간다는 느낌을 살리기는 합니다. 자, in front of는 어떠한 것의 앞에 있을 때 in front of. behind는 그 뒤에 있을 땐 behind. 선생님들 제가 지금 그 노트에 보시면은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요런 애들 없으니까 저는 지금 되게 빨리 말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시기 전에 화면 잠시 멈추시고 이거 다 적어주신 다음에 가셔야 돼요. 자, beside, by, next, to는 다 옆에 위치하다. 우리 이 노란 거를 중심으로 옆에 위치를 할때 beside, by, next, to 요런 애들을 쓰시죠. 그리고 이 노란 거를 기준으로 밑에 위치를 할 때는 under, below, beneath, underneath 이런 애들이 있다. 얘네 다 용법이 다르니까 이거 제가 이따 좀 정리해 드리고요. 어쨌든 아래는 이렇게 간다. off라는 거는 어디에서 떨어져서 올 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절벽에서 이렇게 서 있다가 훅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jump off the cliff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서 위치하고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딱 발을 대고 있다가 휴갈 때에서 그땐 off. on to 하게 되면은 on이라는 거는 어디에 딱 붙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to는 아까 제가 어디로 간다라는 표현할 때 to 쓴다 그랬으니까 on to 하면은 그 지면 표면으로 딱 가는 거를 on to 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바로 이렇게 딱 붙어서 위에 있을 때는 on, 그보다 위에 있을 때는 over이나 above 쓰시면 된다. beyond는 수직 수평과는 상관없이 어쨌든 저기 멀리 어딘가에 떨어져 있는 걸 저기 너머에 저기 지나서 뭐 그런 표현을 하실 때는 beyond. 오케이. down은 운동 방향입니다. 아래로란 뜻이고요. up은 위로란 뜻이고. 오케이. 그래서 요거까지는 다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이미 다 아시겠지만, 우리 다이어그램으로 정리 한번 해보셨습니다. 또, 그다음에 along. 이거는 선생님들 리스닝 하실 때 굉장히 많이 잘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떠한 지도가 나오면서 이제 스피커가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지도에서 어떤 특정한 지점을 찾아가셔야 되는데, 그때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along은 어떤 특정한 길을 따라서 갈 때, along. across는 그 길을 건너서 갈때 across, turn left는 좌회전하다. 그리고 on the right이라는 거는 제가 길을 가다가 네 오른쪽 측에 있어, 오른쪽 편에 있어.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쭉 가다가 100m 전방 가다가 보면은 오른쪽 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왼쪽 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표현 하실 때 오른쪽 편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on the right, the building is on your right.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On the left 하면 당연히 왼쪽 편에 위치하고 있다. Turn right 하면은 당연히 우리 우회전하다. Around는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서 가는 것들. Across from 아니면 opposite 이라는 거는 이 아이를 기점으로 봤을 때 길을 건너서 거기에 위치하고 있다. 여기 across, 여기서 이 화살표는 지나서 가다라는 표현을 하실 때라는 거고요. 여기서 기점으로 봤을 때 길을 건너서 있다 하실 때는 the restaurant
is across from the bank. 이렇게 가시죠. 아니면 opposite the bank. 이렇게 그러면 그 은행의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다. past 하시면은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그걸 지나가는 거예요. 그 가다가 보시면은요, 오른쪽에 무슨 무슨 땡땡 은행 나옵니다. 그 은행 지나서 가셔야 돼요. 그런 표현할 때 past the bank, right? Around the corner 하시게 되면은 코너 지나서, 여기 코너 측면에 지나서. Near은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가깝게 있을 때, far from은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멀리 있을 때, among은 세 개 이상이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라는 표현을 하실 때는 among이라는 표현을 쓰시고요. between은 이렇게 어딘가에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얘랑 얘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다 하실 때는 between이란 표현 쓰시고, 또 between은 둘 있을 때도 얘기를 해서 hey, just between you and me 뭐 이런 얘기할 때도 너랑 나 사이에만 얘기하는 거야. 그때도 이제 between. against라고 얘기를 하시게 되면 어떠한 것을 이렇게 기대서 있는 상태가 against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들 이것도 좀탁 멈춰 주신 다음에 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실게요. 자, 그럼 하나하나 보시면 이 at이라는 아이가 나오게 되면서 어떤 장소를 나타내 줄수 있는 단어가 오게 될 때는 언제냐면 점의 개념이에요. 점.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펼쳐놓고 지도에서 손가락으로 딱 찍어서 바로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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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경우가 at입니다. 아시겠죠? 나는 그 역에서 그 학생을 만났다. 자, 제가 지금 그 역에서라고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가지고 왔죠. 그럼 그 역은 the station에서라는 표현을 어떠한 전치사를 써야 되는가 고민 고민하지 마세요. 그 역에서라고 딱 집어서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 역, 거기, 거기. 제가 손가락으로 집을 수 있는 거기. 그쵸? 그 역. 그렇기 때문에 at이 됩니다. So, I met the student at the station. At the station. 아시겠죠? 내가 도착했을 때 그는 집에 있었다. 선생님들, 그럼 이 문장 안에서 장소를 나타내 줄수 있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집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자, 우리가 집에라는 표현을 하실 때는 이거 다 아시죠? At home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When I arrived, he was staying at home. 그래서 이 at home 이거는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집이라는 거는 건물이고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니까 in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home은 조금 특이하게 at으로 갑니다. 오케이? 그럼 in이라는 거가 이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공간의 개념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in을 쓰죠. 그래서 경계선이 있거나 도시. 도시 같은 거는 다 경계선이 있잖아요. 나라. 나라도 다 경계선이 있죠. 아니면 벽이 딱딱 있어가지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의 개념일 때는 in. 그는 아파트에서 산다. 자, 그럼 그 아파트라는 거는 벽이 딱 있는 어떤 특정한 공간이니까 당연히 in이겠죠. 그래서 he lives in an apartment. 이렇게 당연히 가시면 되겠고. 그는 워싱턴 DC에 산다. 자, 도시 이름도 공간이잖아요. 경계선이 있는 공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in. So she lives in Washington DC. 이렇게 가셨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on은 뭐냐면 on은 어떤 이러한 특정한 면 같은 곳에 또는 선 같은 곳에 제가 딱 접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꼭 on이라고 위에 있는 것만 잡는 거 아니에요. 제가 벽에 무엇인가 포스터 같은 거로 붙였을 때도 o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딱 붙어 있는 상태가 on입니다. 그래서 평면이나 어딘가에 접촉이 되어 있는 경우. 그 전단지는 벽에 붙어 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거.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The flyer, 이게 전단지죠. is on the wall. on the wall. 붙어 있으니까. on the wall. 아시겠죠? 그 책을 책상 위에 놓아라. 그러면 제가 그 책상 위에다가 놓는 순간 책과 책상은 붙게 되겠죠. 그러니까 on이 되겠죠. So, put the books on the table. Oh, sorry. Yeah, on the table. 이렇게 가셨으면 되겠네요. Okay. 자, 거리를 지칭할 때. 우리가 the street 하면 거리인데,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In the street인가, on the street인가. 미국에서는 on the street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리에는 참으로 흥미로운 것들이 많아. There are so many interesting things on the street. 영국은 in the stree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There are so many interesting things in the street. 저는 캐나다에 있고요. 캐나다는 in the street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자, 뭐가 맞냐, 틀리냐는 없어요. 그냥 선생님들께서 입에 붙는 걸로 가시면 돼요. 오케이? 우리 집
구가했다. 그럼 구가라는 표현을 하실 때 어떻게 가시냐? My house is on the 9th street. 이렇게 가시는 거죠. on이 쓰인 거 보니까 요거는 미국 거구나. 그쵸? My house is in the 9th street 하시게 되면 이거는 영국 거구나.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을 in이냐 on이냐 사실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 우리가 그 거리를 지칭을 하실 때는 괜찮습니다. 이 나라든 저 나라든. 자, over가 above는 아까 왜 제가 처음에 그 다이어그램 보시면은 이렇게 노란색 위에 딱 붙어 있는 건 on이었고요. 그 위에 over이나 above가 같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무엇인가 위를 나타낸다. 이거는 제가 기준점으로 두고 있는 것의 수직으로 위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딱 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over이나 above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전등이 테이블 위에 걸려 있다? 그럼 그 전등이라는 것은 테이블이라는 것딱 수직으로 위에 이렇게 걸려 있는 상태니까 over이나 above가 맞다. Right? So a light hangs over 또는 above the table. A light hangs over the table, a light hangs above the table. 둘다 괜찮습니다. 그는 그의 머리 위로 손을 들어 올렸다. 머리 위로 손을 들어 올린 거죠. 이렇게. 그러면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over이나 above. He raised his arms over his head. He raised his arms above his head. 사실은 여기서는 일반 둘다 괜찮은데 일반적으로는 above가 조금 더 많이 쓰여요. Raise your arms above your head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above로 같이 외워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둘다 말은 되지만 그런데 over이랑 above가 뭐 수직으로 위에 있는 것도 작지만 이상이다, 무엇에 이상이다, 50 이상인 사람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상의를 얘기할 때도 over이나 above를 쓴다. 근데 사실은 거의 100% over를 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over이라고 기억하세요. 무엇을 이상해서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over, above가 아니라 over이 많이 쓰입니다. 그 영화는 13세 이상의 아이들에게 적절하다. 그럼 13세 이상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The movie is suitable for children over 13 years old. Above 13 years old. 둘다 괜찮지만 over 13 years old가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나는 돈보다 시간을 더 중요히 여긴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돈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는 느낌이니까 I value time over money. Time above money. 둘다 되는데 거의 100% over를 쓰이고 있으니까 above는 그냥 안 쓰셔도 지워버리셔도 괜찮아요. I value time over money. 이렇게 그래서 over, A over B 하면은 A랑 B 중간에 over이 들어가게 되면은 보통은 이 앞에 있는 애가 뒤에 있는 애보다 더 위에 있다, 더 이상이다라는 느낌을 잡아줄 때 그래요. 나는 1시간 이상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I've been waiting for over an hour. For an hour 하면 1시간 동안. For over an hour 하면은 1시간 이상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50명 이상이 출석했습니다. Over 50 people attended. 그래서 over 50 people 하면은 50명 이상. 근데 여기는 지금 제가 above 자체를 빼버렸잖아요. 여기서 above를 절대로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above를 지워버리셔도 괜찮고요. 그냥 over만 가실게요. above는 이곳에서는 안 됩니다. over, for over an hour, over 50 people. 아까 제가 드렸던 것들 좀잘 기억하시고요. beyond는 아까 제가 다이어그램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수직이냐 수평이냐 뭐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어쨌든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저기 멀리 저기 너머에 뭐 그러한 느낌을 잡아줄 때 beyond라는 느낌을 잡아요. 그는 나무 너머에 저 장소를 가르쳤다. 그쵸? 그래서 he pointed to a spot beyond the trees. 그 나무 너머니까 beyond the trees, right? 그 길은 이게 끝의 너머로 이어진다. 오케이? 그러면은 the path extends beyond the end of the road. 이 길의 끝 너머로 extends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The path extends beyond the end of the road. 오케이? 이길 끝으로 쭉또 다른 길이 이어지고 있대요. Beyond. 또 beyond가 저기 저기 너머에라는 느낌도 있지만
무엇을 한계점을 세운 다음에 그걸 넘어섰다라는 표현을 하실 때도 beyond를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적은 수의 사람들이 100세를 넘어서 산다. 보통은 100세라는 것을 한계점으로 둔다면 그거 이상으로 산다. 그쵸? Few people live beyond the age of 100. 그래가지고 100살 넘어서 beyond 그걸 넘어서 한계를 넘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 Few가 지금 없이 왔죠. 그러니까 적다라는 거고요. Beyond. 내가 전에 말했던 것 외에는 더 말해줄 수 없어. 내가 지금 딱 한계를 잡았어. 내가 전에 말했던 게 끝이야. 그 이상은 안 돼. 그쵸? 한계치를 넘어서는 안 돼. 그때는 I've got nothing to tell you beyond what I told you earlier. 내가 전에 얘기했던 것 넘어서는 더 이상 얘기해 줄게 하나도 없어. Beyond what I told you earlier. 오케이? Okay? 그래서 어떤 한계치라던가 제한이라던가 그걸 넘어서라는 얘기를 하실 때는 beyond라고 가시면 된다. 자, under란 표현. 아까 왜그 우리 다이아그램에서 밑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이제 좀 구분 한번 해 보실게요. under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곳에 바로 밑에 있는 거를 잡습니다. 오케이? Okay? 위치에 바로 밑에 있거나 아니면 어떤 개념을 잡아놓는다면 그거에 아래에 있다. 제가 문장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돼요. 우리 개는 우리 침대 밑에서 잔다. 우리 침대 있으면 그 밑에 이렇게 구부리고 자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귀엽게. 지금 어쨌든 침대 밑이다. 바로 밑이니까.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붙어 있으면 언이에요. 그건 밑이든 위든.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있으니까. My dog sleeps under our bed. 오케이? 그래서 우리 침대 밑에 있다. 18살이 안 됐으면 술을 못 산다. 자, 이것도 지금 보시면 18살이라는 것을 약간 성인을 놔두는 개념으로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됐다 하시면은 under이란 표현을 많이 쓰시죠. If you can buy alcohol if you are under 18. 이렇게 under 18. 이것도 그냥 이렇게 어떤 성인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잡아주실 때 우리가 under 19, under 18 이런 표현으로 쓴다. 라고 생각을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상식적으로. 우리나라가 몇 살부터 성인이죠?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외국에서는 보통 이제 18살을 잡고 있으니까 under 18. 자, beneath는 뭐냐면 바로 밑인데 under 지금 얘기한 거를 조금 더 포멀하게 얘기해요. 아까 우리 개는 우리 침대 밑에 잔다. 어떻게 간다 그랬습니까? My dog sleeps under our bed. 이렇게 갔잖아요. 그걸 조금 더 포멀하게 My dog sleeps beneath our bed 하면 우 있어 보여. 우리 고양이는 항상 소파 밑에 숨는다. 뭐 어떻게 하십니까? My cat always hides under the sofa 하셔도 되고요. 좀 있어 보이고 싶으면 beneath the sofa. 오케이? 그러면은 beneath가 그랬다면 underneath는 뭐냐면 뭐에 아래 있는데 그게 좀 안이나 밑이나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어떤 것은 다른 것에 있어 가려졌거나 숨겨졌거나 그런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코트를 입고 있으면 그 안에 스웨터가 이렇게 코트에 가려지게 되잖아요. 그럼 제 코트 안에 있는 스웨터를 말씀하실 때는 underneath를 쓰시는 거죠. 가려져서 안 보이니까. 점퍼를 안에 입기에는 이 자켓은 나에게 너무 작다. 오케이? 그러면은 점퍼를 내가 이 자켓 안에다가 입기엔 너무 작아라는 표현을 하실 때는 underneath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그걸 이렇게 가려가지고 입을 거니까. The jacket is too small for me to wear a jumper underneath. 점퍼를 안에다가 입어서 자켓을 슉 잠가가지고 안 보이게 하기까지는 jacket is too small. 너무 작아. Right? 그래서 underneath가 쓰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려져서 어디 밑에 있는 상태. 자, below 하면은 어디 아래에 있는데 이거는 약간 좀 개념이 같은 빌딩이나 어떤 하나의 언덕 밑이나 아니면 하나의 신체 일부와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똑같은 개체 안에서 아래에 있다 얘기를 할 때, 예를 들면 우리 층 밑에 층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빌로우 쓰시는 거죠. 왜냐면은 같은 아파트에 있는 거의 아래층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하나의 개념, 하나의 개체에서 그 아래다라는 얘기를 하실 때는 빌로우를 쓰십니다. 니네 밑에 누가 살아? 그러면은 니네 집 같은 이 개체, 이 빌딩 안에서 니네 밑에 했으니까 below가 되겠죠? Who lives in the flat below yours? Below yours. 니네 거 밑에라는 표현이고요. Flat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에서는 apartment라고 얘기를 하고 영국에서는 flat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flat, 이 아파트, 니네 층 밑에 누가 사니? Below.
빨간 줄 아래로는 아무것도 적지 마세요. 이것도 똑같은 노트가 있잖아요. 똑같은 노트, 이 하나의 개체죠. 하나의 노트 장, 하나의 페이지, 하나의 빨간 줄을 제가 그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밑으로 쓰지 말아라 라는 거는 이 똑같은 개체 안에서 밑으로라는 거니까 below. Do not write anything below the red line. Under the red line 하지 마시고요. Below the red line. 아시겠죠? 그래서 below, beneath, underneath, below가 다 조금씩은 달랐습니다. 그런 것들 좀 확인하시고요. Up은 운동 방향이에요. 위로 움직임의 방향. 아이들은 나무를 타고 올라갔다. 그쵸? 그럼 어떻게 갑니까? The children climbed. 올라간다 그러죠? Up the tree. 나무 타고 올라가다. Up the tree, right? They climbed up the tree. Down은 반대로 아래로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강아지가 언덕을 뛰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이 강아지가 내려오는 걸본 거죠. 움직임의 방향. So, we saw a dog running. 단 강아지가 뛰는 것을 보았어. 어디에서 뛰어? Down the hill. 언덕을 타고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래로, 아래로. 그쵸? 운동 방향을 나타내 주니까 down the hill.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오케이. 자, 거기까지 이제 위치 전치사 같이 보셨습니다. 자, 시간과 마찬가지로 위치도 선생님들 다 아시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쉽게 금방 틀리실 수 있거든요. 좀 복잡하실 수도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특히 아까 그 다이어그램을 잘 눈속에 잘 담아 두셨다가 나중에 잘 꺼내서 써주실 수 있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 강의에서 주의하셔야 될 전치사 정리하도록 할게요.